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돼서야 시장 조금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현재 코인360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초록불로 가득합니다. 물론 소폭 조정받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시장의 대장주격인 암호화폐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오늘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그러나 조금 상반된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좀 줄어든 곳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업비트가 한 42위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빗썸이 42위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업비트가 60위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두 거래소의 거래량 모두 24시간 동안 20%대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늘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입니다. 시가총액도 2017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6.9%입니다. 비트코인 2%대로 오르고 또 바이낸스 코인 3%대로 오르는 등 오늘 상위권 암호화폐들 1에서 2% 정도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이다나, 스텔라루멘, 퀀텀, 트론, 리플 등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리플은 특히 1%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83% 오른 867만원선 기록 중이고요. 리플 2.77% 상승 중입니다. 엔진코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에 오늘도 강세 이어가네요. 하이버 네트워크 18% 강세 보이는 등 오늘 시장에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들 짚어볼게요. SEC가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를 허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이 현지 시간 3일 공개가 됐어요. 자, 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된 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트위터를 통해서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를 런칭할 시점에 있다. 라면서 블리스 이사의 전문을 공유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면서 이런 상품들은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설계가 됐다. 자, SEC가 그동안 ETF나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허가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이 폐쇄형 펀드 출범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주목이 됩니다. 제가 좀 몇몇 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여쭤봤는데요.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는 SEC에서 자산 운용사들과 장기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내놓은 발언인 만큼 가장 효율적인 간접 투자 상품 펀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미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았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 정식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다수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 오늘 상승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11월처럼 6,000달러 선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었습니다. 단기 약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7,800달러까지 치솟은 다음 7,400선으로 내려간 것에 보듯이 앞으로도 최종 방향이 정해지는 동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6,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약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한 크립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석가도 일부 채굴업자들이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5,000달러, 6,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블룸버그를 통해서는 만 달러 도달은 시간 문제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라는 보고서, 암호화폐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만 달러에 다시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수용 확대 그리고 제한된 공급입니다. 대부분의 블룸버그 지표들은 비트코인이 6,500달러 아래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의견인 것이죠. 내년에는 약 100% 2019년에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능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만 달러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융안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FSOC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의 수용 확대가 금융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게 결제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널리 수용될 경우에는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리플 오늘 강세 보이고 있죠? 리플의 강세에 도움이 되는 뉴스입니다. 일본에 기반을 둔 대형 금융기관 SBI 홀딩스가 주주들에게 암호화폐 리플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SBI가 기업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2020년 3월 말 끝나는 회계연도 배당금으로 리플을 나눠주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SBI는 그동안 리플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2016년에 리플에 투자했고요. 여러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I는 또 미국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시설을 가동할 준비를 하는 등 암호화폐에 굉장히 급진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코너에서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선물 현재 0.27% 오른 7,425달러 선에 머물면서 네, 현물 가격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